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랭리 라치멀 전문 리얼터 엔드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랭리 토박이 리얼터 제시카 킴입니다. 네,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항상 만나죠. 오늘 또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죠? 그쵸. 오늘 드디어 또 저희가 기다리던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네네. 요즘 랭리 마켓은 저희가 저번 주에 라이브로 했지만, 예. 뭐 타운하우스, 그리고 단독주택도 아주 핫한데요. 저층 콘도 시장도 아주 핫하죠. 네, 특별히 랭리에 지금 콘도 쪽으로 이제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분양하는 물건들이 거의 없고요. 많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쯤 이제 또 분양 물건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분들이 문의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소식인가요? 제가 라티머 전문 아, 리얼터이다 보니까, 맞네요. 네. 네, 아무래도 라티머의 이제 저층 콘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는데, 네. 요번에 드디어 라티머 저층 콘도 한동이 분양을 합니다. 아, 이번 11월 달에? 이번 달에 합니다. 와, 저도 다음 해에 할줄 알았는데 바로 들어가는군요.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워낙 네네. 시장이 또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개발사에서 바로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제가 네네. 오늘은 플로어 플랜도 준비했고요. 네. 또 이제 쇼룸이 다 준비가 됐거든요, 아,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네. 쇼룸 내부 영상도 저희가 다 준비를 와우. 해놨습니다. 정말 좋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그 네네. 라티머 빌리지 콘도 이번 빌딩 번호는 이제 I 빌딩. 빌딩 아입니다. 그쵸? 지난번 저희가 이제 H 빌딩 봄에 아주 네네. 성공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에게 잘 좋은 유닛들 선점해 드렸는데, 네네. 이번 빌딩 아이도 또한 저희 오경 부동산 팀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원하시는 유닛 저희가 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홉 번째 네, 아홉 번째 빌딩 빌딩입니다. 아이. 위치 좀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200 스트리트, 네. 여기 84 에비뉴, 요 코너에 지금 맥도날드가 있죠? 예, 그렇죠. 만남의 장소 맥도날드. 그리고 밑에 아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라티머 저층 콘도 이제 분양이 다 끝난 그쵸. 그 빌딩들이죠.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동. 예, 그래서 이번 봄에 이 동을 마지막으로. 그렇죠. H 빌딩을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이 멈췄다가 네, 이제부터 다시 I 빌딩. 이번에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84와 200 스트리트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위치하는 이 I 빌딩. I 빌딩은 그럼 주상복합 빌딩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1층부터 6층까지 다 레지던셜 빌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직 기대되는데, 저희가 받은 정보로는 이제 이전의 빌딩보다는 여기에 이제 원베드룸 분포도가 아주 높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이제 됐나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네네. 원래 다른 라티모 빌리지 빌딩을 보면 원베드룸들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그쵸. 투베드가 많았는데 네. 빌딩 아예는 거의 절반 정도가 원베드룸이에요. 아, 그럼 유닛이 몇개 정도 있나요? 총 70유닛이 있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원베드룸이 한 34유닛. 거의 반틈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와우. 투베드, 쓰리베드가 이제 나머지 36유닛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베드 원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예, 희소식이네요.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쇼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쇼룸 영상 봤어요.
있습니다. 이쁘네요. 자, 그럼 빌딩 아이 키플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A1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원베드 플랜이거든요. 네.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네. 각 8유닛이 이제 동서향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층, 6층에는 네. 남동 코너로 여기 이제 에이트 플랜이 하나씩 있어서 총 34세대가 원베드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B1 플랜부터 네. 해서 B11까지 이제 조금씩 유닛 평형대가 좀 달라가지고 네.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층부터 6층까지 예, 다양하게 평형대가 나와 있고요. 네네. 3베드도 있죠? 네. 예, 3베드 같은 경우는 5층, 6층밖에 없어요. 아, 여기 그래서 있네요. 5층, 네. 6층 코너에 이제 총 4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코너 쪽에 큰 스 상당히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크네요. 네. 5층,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층당 유닛이 한 8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더 좋네요. 넓게 넓게 나왔고요. 네네.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라티머 저층 콘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5층의 발코니가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그쵸. 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5층 보시면 여기. 특별히 이제 뚜리 베드룸 네, 쪽을 이쪽. 보시면 상당히 이제 발코니가 크게 나온 게 나오네요. 이번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비는 이제 이쪽 코너로 들어가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 빌딩도 엘리베이터가 빌딩 두 대가 들어옵니다. 70세대밖에 없지만 엘리베이터가 네, 두 대 있는 거 보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자세한 플로어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A1. 네. 상당히 많은 32세대가 나오는 A1 플랜인데요. 네. 보시면 원베드 사이즈 보세요. 네. 669. 670 스퀘어풋으로 나오고, 네. 특별히 또 아일랜드 4명이 앉을 수 있는 아일랜드가 있네요. 진짜네요. 네. 크게 이렇게. 네. 상당히 크게 나오고, 워킹 클로즈도 되게 크게 나왔어요. 제가 봤었을 때 거의 화장실만한 워킹 클로즈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런 거는 이제 옷 많고 그러신 분들 너무 탐내실 그런 공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1 플랜은 이렇게 중간에 네. 있는 걸 보고 계시고 1층, 2층, 3층, 4층에 맞죠. 들어가고 네. 32세대가 네. 들어오고요. 이제 동향을 바라보시던지 이제 서향을 바라보는 그런 네. 유닛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빙 리얼리드 보시면은 소파 시팅이 한 5명이 네.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원베드 치고는 네, 정말 크게, 크게 진짜 크게 나온 유닛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다 TV 마운트 하시면은 여기 앉으셔서 먹으면서도 볼 수 있고 네네. 앉아서도 볼 수 있고 다이닝 테이블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죠? 그렇죠. 아일랜드에서 드셔도 되고 그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브리지 같은 경우는 네. 프렌치 도어로 네네. 삼성 냉장고 네네. 들어가고 그죠? 팬츄리도 있나 봐요. 네, 여기도 컨트롤 되어 있네요. 수납 공간들이 그래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셔서 클로젯, 그다음 워싱지스 드라이어 이렇게 스택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발코니도 이제 리빙으로 통해서 나가실 수 있는 점. 아주 좋은 플랜이네요. 네, 좋은 플랜 같습니다. 네, 다음 플랜 보겠습니다. A2 플랜. 네. 이건 이제 남동 코너로 딱 5층, 6층에만 있는 딱 두 유닛이 있습니다. 딱 두 유닛이네요. 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5층 같은 경우는 보세요. 발코니가 이렇게 크죠. 상당히 넓게 나왔어요. 와우. 그래서 A2 플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플랜이 반듯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보시면은 마스터 베드룸이 이제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클로젯 이렇게 네. 있고 아일랜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H 쉐입 그죠? 네네. 2층 있고 앞에는 워싱 드라이어 스택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리빙룸하고 다이닝룸이 좀 크게 그렇게 나온 플랜이네요. 네. 여기는 지금 보니까 5층은 이렇게 큰 거, 네네. 6층은 발코니가 두 개 있는 거 두 개 있네요. 네. 그 통로로 통해서 베드룸 가시고 그다음에 마스터 베드룸 갈 수 있는 유닛. 이제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나와 있는 플랜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몇 개 없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향도 좋아서 좀 좋아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플랜 한번 볼게요. 아, 드디어 B1 플랜. 네. B1 플랜이 지금 라티머 저층 코너 분양하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플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좀 바뀐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댄이 빠진 점, 그렇지만 스코어 부대지는 거의 똑같다는 점. 네,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단지 이제 댄이, 댄 공간이 없어진 거, 네. 그거 말고는 특별히 이제 변동된 건 없고요. 네.
대신 이제 B1 플랜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유닛이 몇개 없어요. 아, 몇개 있나요? 총 네 유닛밖에 아, 없어요. 그런가요? 아, 예. 뭐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예. 레벨 1, 2에 하나씩, 그 그리고 다음에 3, 3층, 4에. 4층에 하나씩 해서 이거는 이제 서양으로만 나와 네. 있는 유닛입니다. 들어가시면 방이 양옆으로 있어서 좋아하실 레이아웃이고, 우선은 네 유닛 밖에 예, 없는 워킹 거. 클로즈도 상당히 큰, 그죠? 아, 여기. 예, 쇼룸에서 봤던 그 네. 진짜 큰 워킹 클로즈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수이셋은 이제 세면대도 두 두 개가 개까지 들어오고 있고, 있고요. 네, 좋은 플랜이고. 그다음 B 네. 플랜 한번 볼게요. 네네. 이 B 플랜 같은 경우도 이제 3층과 4층이 약한 유닛 더. 예, 그렇죠. 이것도 이제 두 유닛밖에 없는 건데 이제 네네. 남서양 코너 유닛으로 서야.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으로 나 있는 있고 유닛입니다. 두 개가 있죠. 예, 코너 유닛이라 창문이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커즈, 세컨 베스 있고요. 네. 이쪽으로 똑 들어가시면 이쪽에 마스터 스위트 이렇게 마스터 베드룸이 크게 거기 있구나. 예.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세컨 베드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리빙 공간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발코니가 두두개 개이기 있고요. 때문에 키친에서도 발코니가 그러네요. 보고, 발코니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 리빙에서 나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그리고 세컨 베드룸 크기가 거의 뭐 마스터 베드룸 크기랑 거의 그쵸.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서 예, 방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온 유닛인 것 특이한 점은 여기 이제 클로젯 들어가시면 이렇게 같아요. 안으로 좀 들어갈 수더 있나 봐요. 있네요. 여기 그러네요. 또 스토리지 공간을 쓸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실 수 그리고 있는데요. 사이즈도 이제 948이라서 되게 크게 나온 유닛이에요. 네. 아까 전에 B1 플랜과 거의 조금 보다 좀더 가까운, 커요. 예. 네. 코너 유닛이고.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요 플랜도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두 유닛밖에 없다는 점. 네네. 그다음에 다음 플랜은 B3 플랜입니다. B3 플랜도 이제 코너로 나왔는데요. 네네. 이제 이거는 이제 동북향으로. 동북향으로 나올 거고, 이것도 투베드 투베스 888 스퀘어 피트. 네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와 다른 점은 베드룸이 양옆에 이렇게 그러네요. 붙어 양옆에 있는 붙어 점. 있는 구조로 나오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키친이 L쉐입으로 나오는 거. 이번에는 이렇게 빠졌고, 네네.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코너 유닛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발코니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점. B 플랜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그죠. 계속 조금씩 빨리빨리 볼게요. 넘어가야겠어요. 자, 이거는 B4 플랜이고, 네. 요거는 딱딱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층에 없네요. 있네요. 네, 그래서 1층. 발코니가 아주 큽니다. 상당히 크게 나온, 1층이라 아마 크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이거 이제 콜트야드 쪽을 바라보는 쪽인 거죠. 그쵸? 들어가시면 여기도 이제 L쉐입 키친 있고, 아일랜드 중간에 있고요. 방이 두개 옆에 이렇게 나란히 그쵸. 있고요. 나란히 있는 비슷한 구조네요. 아까 좀 그쵸? 전에 본 구조랑 거의 같고, 발코니만 더 크게 나오고 1층에 있다는 게좀 들린 것 그쵸. 와, 그리고 마스터 베드룸에 클로젯이 이렇게 같아요. 상당히 길게 길게, 나있네요. 예, 예. 화장실 여기 끝쪽에 있고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B5 플랜 한번 볼게요. B5 플랜은 이제 5층, 6층에만 있는 건데요. 이건 네. 사이즈가 되게 커요. 1111. 1111.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층, 6층에 있고, 5층 발코니는 여기 이렇게 크게 조금 더 크게 들어가고요. 들어가 있고요. 6층은 여기 발코니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좀 네모 반듯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방하고 이제 리빙 공간이 좀 분리된 형태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요 공간이 댄 같죠? TV 같은 거 넣어 있는 데가 약간 댄 느낌도 나긴 하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오피스 이제 그쵸. 같이 이제 책상 놓고 예. 컴퓨터 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네. 있고요. 그리고 다이닝 공간이 되게 이제 독립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됐죠. 네. 예, 발코니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기도 아일랜드가 이제 4명이 앉을 수 있도록 큰 아일랜드가 들어오네요. 네. 여기도 리빙 공간에 이제 카우치 같은 거 5명이 앉을 수 네네. 있는 카우치 세팅 하실 수 있고요. 여기 TV 거는 자리도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런드리 룸이 보면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쵸. 예, 스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공간들이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넓게 나왔네요. 네, 여기 뭐 청소 도구 이런 거 다이슨, 뭐 뭐죠? 다이슨. 나이스맨. 네, 그거 예. 넣고 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마스터 베드룸도 아주 크게 크게 빠졌고, 나왔고 워킹 워크인도 클로즈까지 있고요. 엔수이트도 아주 크게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네. 요거는 두 유닛밖에 두 유닛밖에 없고요. 없어요. 예. 다음 플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거는 이제 동쪽을 바라봤다면 요번 플랜은 이제 서쪽을 바라보는 거고요. 네네. 거의 플랜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쵸. 이제 여기만 다른 건 이제 달라졌네. 그쵸 그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는 공간과 포트 클로젯 있는 이제 예, 쪽이? 클로젯이 좀 구분돼 있는 거 네. 그거 역시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는 101, 같아요. 111 1111이고, 여기는 1091 스쿼트. 조금 작게 조금 나오는 작아졌죠? 유닛입니다. 예. 네. 이것도 두 유닛 있습니다. 5층, 6층의 두 유닛. 자, 그리고 다음은 B7 세븐 플랜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남동향 코너입니다. 네. 남동향 코너로 이제 투베드로 나오는 거고요. 네. 사이즈는 821. 900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코너에 있고, 여기도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리빙이 이렇게 쭉 빠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키친에 아일랜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 에리어도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없어도 이 그쵸. 아일랜드가 다이닝 에리어 공간을 구실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 없어도 되고, 방도 방도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마스터 베드룸 워킹 클로젯도 크게 되어 있고. 네. 요 공간도 화장실이나 리넨 클로젯. 클로젯도 같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플랜 같아요. 네. 요것도 1, 2, 3, 4층에 딱 코너에 하나씩. 네 유닛. 네 유닛 있습니다. 예. 투 플랜 완전 되게 네. 많은데요. 이제 예. 투 플랜이. 비슷비슷한데 이제 조금씩 다른 게 나와서 이제 플랜들이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네네. 이제 BA 플랜을 보시면 요거는 네. 이제 중간에 들어 있는 유닛이고요. 네. 이제 동양 쪽으로 동쪽을 바라보시는 바라보고 거. 있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요 플랜도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방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고 이제 중간에 부엌하고 리빙룸, 다이닝룸이 이제 크게 네.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워킹 클로즈도 있고, 워킹 클로젯. 그쵸. 화장실에 또 리넨 예, 클로젯까지 리넨 또. 클로즈도 있고, 거의 흡사하지만 예, 조금 작은 비슷비슷한, 느낌. 네네. 그죠? 요것도 1, 2, 3, 4층에 하나씩 있는 하나씩 있습니다. 유닛입니다. 네. 다음은 B9, B9을 B9이죠. 예. 보겠습니다. 네. B9 같은 경우는 2, 3, 4층 총 3 유닛 네. 있는 플랜이고요. 이제 상당히 크네요. 939 스퀘어풋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북서향으로 나올 유닛이고, 네네. 코너 유닛은 이제 발코니가 두 개씩 있는 두 거, 개씩 여기 있죠. 하나 있고, 그거 여기 하나 이제 있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방이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정말 너무 큰것 크네요. 같은데요? 예. 와, 그래서 이제 토일렛 있고, 여기는 이제 프레임레스 네네. 샤워 부스 있고요. 아주 중간에 넓습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건 어댑터블 플랜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러네요. 화장실도 크고, 크게 나와 문도 있으니까. 좀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도 이제 L쉐입 N쉐입으로 나와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길게 빠진 리빙 에리아, 그다음 방 이렇게 된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코너라서 이제 리빙룸의 창문이 이제 양쪽 코너로 있어서 되게 밝은 네. 느낌을 줄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플랜 B9. B9. 예. 네. 네, 두개더 남았습니다. 투베드. Almost there. 네. Almost there. 다음 B10 보겠습니다. B10 같은 경우는 이제 5층, 6층만 있는 플랜이고요. 이제 남서향으로 나와 있는 네. 5층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발코니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죠. Wrap around 예, 발코니죠. 나와 있고 이 플랜도 보시면 이제 방두 개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구조고요. 네. 대신 뭐 부엌, 와. 리빙룸 상당히 넓게 와, 나왔어요. 진짜 이게 리빙룸이 네오반듯하고 너무 좋네요. 예. 지금 다이닝 에리아 보시면은 시팅이 8개인데. 8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나온 거죠. 네네, 이것도 정말 유럴라이즈 하시면은 뭐 수납 공간도 더 만들 수 있고, 예. 아니면 이 TV를 조금 여기 놔두고 소파를 뒤로 하셔도 된 만큼 아주 넓은 공간 보실 수 있고, 어머, 아일랜드도 아일랜드도 4명 앉을 수 4명 앉을 수 있고, 있어. 또 이제 L쉐입 키친인데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나, 네. 그래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서, 네. 사이즈도 보시면 1054. 1054. 근데 크게 나온 플랜입니다. 요즘 뭐 코비드 때문에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투베드라도 이제 800짜리도 있고 이제 그쵸. 1000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인 네. 취향으로 천 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프지만 상당히 큰 거죠. 그쵸. 네. 투베드. 리빙 에어리가 아주 좋은 B10 플랜 템플랜. 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11 네. 플랜인데요. 이 플랜은 이제 중간에 이제 있는 유닛이고요. 이제 동쪽 아니면 서쪽을 바라보는 유닛이고, 네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862, 862 예. 스퀘어 정도 되고요. 대신 방이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보시면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이 상당히 커요, 여기도. 여기도 크네요, 여기도 아주.
네, 크기에 넓게 나와 있고, 네. 또 리빙룸, 다이닝, 부엌이 이제 반듯하게 이제 나와 있는 이미지죠. 요거는 이제 디귿자 쉐입으로 키친이 랩어라운드로 된 그러네요. 것이고요. 아일랜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귿자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옆에 들어오시면 바로 베스룸, 세컨 베스 있고, 앞쪽에는 코 클러젯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옷장이 거시고, 워킹, 아, 여기는 워시 앤 드라이어 있고, 옆에는. 대신은 세컨 베드룸에 워킹 클로젯이 있고요. 크네요, 여기도. 마스터 베드룸은 그냥 일반 클러젯. 클로젯으로 되어 있는 게 네.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뭐, 같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드레서 같은 거 그죠. 놓으시고, 이제 옷도 스토어 하시면은 되는 공간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예. 요것도 이제 퀸 베드 넣고, 사이드 테이블 옆에까지 놓고도 넉넉한 네. 사이즈 보시고. 요것도 이제 총 4유닛 네 유닛. 밖에 없는 플랜입니다. 네네. 그래서 위층에 있는 플랜이고요. 이제 이제 여기도, 마지막 이제 3베드 네. 상당히 길게 남아 있네요. 1422 스퀘어 푸트. 1422 스퀘어 보시면 거의 뭐 네. 타운하우스 3베드 그죠? 사이즈. 네. 그러니까 이제 1층에 이제 쭉 펼쳐진 거고요. 네. 5층 발코니 보세요. 와우. 여기도 크네요, 야, 정말. 이거는 또 가격이 꽤 되겠어요. 그죠? 네, 뭐, 이 70세대 통틀어서 딱두 개밖에 없고, 3베드라서 그쵸. 정말 댕까지 있네, 여기. 네, 3베드 플러스 10까지 있는 네, 유닛입니다. 아주 큰 그리고 유닛입니다. 스토리지도 있어요. 와, 한번 고인해 볼까요? 여기 네네. 들어가시면, 이제 L쉐입으로 키친 돼 있고, 여기 또 아일랜드가 벽에 아일랜드가 붙어 붙어 있어서 있는 여기 또 아일랜드네요. 좋네요.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시면 다이닝과 리빙 에리아 있고, 그리고 아까지 말씀드렸던 댄 텐 에리아. 공간이 그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 뭐 오피스 안 가시고 자택 근무하시는 분 많으신데, 이렇게 네네. 세퍼레이트 된 공간에 이렇게 댄이 있으니까 책상 여기 놓으시고 근무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오! 거는 들어오자마자 워킹 클로젯이 되게 크게 돼 있어요. 아, 여기도 이제 뭐 슈즈 클로젯 같은 거 그죠?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네네. 너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옆에 스토리지 공간도 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플랜이고요. 또 네네. 런드리룸에도 공간이 되게 조금 넓게 돼 있어요.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방이 하나, 두 개, 둘, 세세 개가 개. 이제, 예, 그렇게 동쪽으로 아니면 서쪽을 보고 있는 플랜이고요. 그래서 방마다 다 이렇게 창이 있어서 네네. 너무 좋죠? 네.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두 개. 네. 마스터 베드룸이 하나 있고, 이제, 네. 이렇게 나온 플랜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파이즈입니다. 그래서 1322 네. 그래서 딱 스퀘어피트 네 유닛 있는 2유닛. 플랜입니다. 두 유닛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네, 유닛이 총네 들어가 유닛 있죠. 있는 예. 모양이에요. 예, 끝났네요. 플로어 플랜은 다본것 같아요. 그러면 네. 혹시 뭐 디파짓 스트럭처라든지 네. 컴플리션도 궁금해 하실 텐데 네네.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네, 해주실래요? 그래서 라티모는 정말 착한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디파짓이 10%래요. 10%. 네네. 그래서 10%에 이제 2024년 가을 정도 되지 가을 않을까요? 정도에 이제 예상 완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네. 거죠? 지금 뭐 사이트 가시면 벌써 이제 땅을 정리하고 네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이빌딩 네네. 곧 분양 시작합니다. 그총 이제 7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이 빌딩도 이제 금방 이제 분양이 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유닛 이제 있으시면 저희 오경호 부동산 팀으로 네. 빨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유닛들을 잘 선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라티머 전문 리얼터이신 네. 앤디 김 리얼터님. 네, 제작자님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네. 또 안내해 드리도록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쇼룸 일정도 곧 나올 예정이어서 네네. 그것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안내 드리면서 쇼룸 보시고 유닛 선점하실 수 있게 저희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은 또 라티머 새로 나오는 저층 콘도 네. 분양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